오늘은 상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. 몇 분 남았습니까? 9분 남았습니다. 또 여러분들 덕분에 좋은 상을 받게 됐습니다. 올해 2021년 첫 상이네. 감을 영어로 하면 감. 떨. 나만 재밌어. 양 중에서 가장 뜨거운 양은? 와, 이거는 넌센스 퀴즈 입문인데. 양고기. 어허, 심각하네 이제 이 친구들. 양. 대양. 아아 들었어 또? 그렇게 힌트를 주실 때 하늘에 떠있는 거 그다. 아야, 이 이거는 넌센스를 어떻게 힌트를 주나 이 사람은. 소고기 없는 나라는? 아랍. 넌센스라고. 넌센스. 넌센스. 없다가 한자로 뭐야? 없다. 나라는 뭐야? 소고기 무국. 그렇지. 소고기 무국. 오. 됐어. 소고기 없는 나라. 한 문제 맞췄어. 추장보다 높은 것은? 고추장. 오. 오, 맞췄어. 오케이, 너 합격. 어디 아유, 반가워 손소독은? 항상 좀 자제하고 너 이렇게 방어주 대회도 되게 유명한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장민호씨구나. 네, 네, 지금 코스였어. 안녕하세요. 어, 네, 저 이쪽으로 오세요. 네. We have luxury hotel vouchers, culinary design sets, lighting sets, and... 축하드립니다. 노래하면서. 아, 네, 여러분들이 음악을 좋아해 주시고 또 트로트를 좋아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귀한 상을 받는 것 같고요. 아, 디딤돌이라는 단어가 저는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2021년도 여러분들께 좋은 디딤돌로 많은 감동을 드리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트롯맨 그리고 탑6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귀한 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무엇이 그 마력의 비결일까요? 트로트라는 장르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2020년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저희가 짠하고 나타났다는 거죠. 나아가서 저희도 이제 K-트롯처럼 열심히 해서 전 세계에 트로트를 알리는 그 디딤돌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잘 해내실 것 같은데 정말 감사드리고요.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트롯맨의 큰 활약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들어가.